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이론 관련돼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서 실습을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 앞서서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이론 첫 번째, MDR. MDR이 과연 무엇인가? 말 그대로 마말리안 다이브 리플렉스의 약자입니다. 마말리안 다이브 리플렉스, 포유동물 잠수 반사신경 또는 반응이라는 말이고요. 인간은 원래 포유동물과 같은 신체 구조를 지녔지만 진화를 하게 된 형태이고요. 우리가 포유동물들이 숨을 참고 수중에서 활동을 하다가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와서 고래가 물을 뿜으면서 숨을 쉽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태초에 우리가 물속에서 잠수를 오래 할 수 있는 기능을 지녔지만 진화를 하게 된 형태로서 지금은 현재 수중에서 그와 같은 형질로 우리도 잠수를 오래 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이 MDR, 마말리안 다이브 리플렉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잠수를 오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MDR 반응 중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섬액인데요. 심박수를 떨어뜨려서 심장박동수가 떨어진다는 이유는 우리가 심장의 펌핑의 빈도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이고 그 말인즉 우리가 신체로 보내지는 혈액이 산소의 빈도수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량이 많아진다라는 뜻이죠. 심박수를 떨어뜨려서 우리의 신체가 천천히 심장이 뛰게 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산소의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현상. 그걸 섬액이라고 합니다. 이 섬액 현상은요. 찬물에 우리 안면부, 얼굴의 안면부를 물에 담그게 되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섬액 때문에 우리는 숨을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MDR의 두 번째 반응, 말초혈관 수축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말초혈관 수축이 무엇이냐? 우리 팔, 다리, 사지로 가는 혈행이 끊겨서요. 압력을 받게 되면 일어나게 되고 그 혈액으로 가는, 사지로 가는 혈행이 끊겨서 몸의 중심부, 폐와 뇌로 혈액이 이동하게 되면서 우리가 숨을 보다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고요. 이 말초혈관 수축 때문에 우리가 폐와 뇌에서 쓸 수 있는 산소량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이 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인간은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는 동물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숨을 일반적인 패턴으로 쉬고 있는데 그 행동을 멈추는 순간 체내에는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면서 신체 이상 반응이 생겼다라고 뇌가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초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사지로 가는 혈액이 끊겨서 이 폐와 뇌에 심장으로 보내지게 되는 산소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압력을 느끼게 되면 수중으로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수압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100m에 내려가게 되면 11kg의 압력이 우리 몸 양쪽을 다 누르는 것과 같은 힘의 압력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말초혈관 수축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압력으로 인해서 이 팔다리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못 받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몸의 중심부로 혈액이 이동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MDR 반응 세 번째 반응은요. 비장이라는 기관이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장이라는 기관이 하는 역할은요. 이 적혈구를 혈류 내로 담아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비장이 수축을 하게 돼요. 이 비장이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이뇨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물속에서 오래 숨을 참거나 수중에서 오래 있게 되면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게 이제 비장이라는 기관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비장이 수축하면서 이뇨작용이 생기고 이 비장이 수축하면서 이 적혈구의 운반 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실례로 다이빙을 하기 전에 혈액을 추출을 해서 적혈구의 양을 채취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이빙을 하고 나서 이 혈액을 뽑아서 적혈구의 양을 검사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다이빙을 하고 난 후에 적혈구의 양이 더 많다라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비장이라는 기관이 했던 역할 때문에 그런데요. 이 비장이라는 기관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적혈구를 더 많이 운반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중에서 조금 더 보다 편안하고 오래 있을 수 있게 되는 이유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반응으로는요, 혈액 이동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혈액 이동이냐, 말 그대로 우리의 혈류, 혈액이 이동하여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인간은 100m 이상 내려가게 되면 폐가 다쳐서 안 좋은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의사들이, 학자들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입증하게 된 게 이제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한계를 넘어섰죠. 실질적으로 100m 이상 우리가 쭉 수심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보일의 법칙으로 인해서 폐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정 어느 이상 줄어들게 되면은 조직으로 인해서 폐 부피는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렁 스퀴즈라고 해서 폐가 손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그 폐 압착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혈액이 그 폐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펌핑을 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그 폐 주변으로 모세혈관이 이동하면서 그 폐를 감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폐를 보호하게 되는데 그걸 혈액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 혈액 이동은 폐 압착을 손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보다 깊은 수심을 내려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MDR 반응에는 총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섬핵이고요, 두 번째는 말초혈관 수축, 세 번째는 비장효과, 네 번째는 혈액이동. 이 네 가지의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중에서 보다 편안하고 오래 숨을 참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유고요. 이 네 가지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또 네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을 물에 담그면 섬핵 현상이 일어나면서 MDR을 유도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숨을 참기 시작하면 MDR을 유도하게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압력을 느끼게 되면 MDR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기적인 다이빙, 자주 프리다이빙을 하게 되면 이 신체가 적응을 하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MDR을 보다 빠르게 유도할 수 있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호흡이라는 챕터인데요. 프리다이빙은 무호흡 활동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왜 무호흡인데 호흡 파트를 우리가 배워야 하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말하는 호흡은요, 프리다이빙을 하기 전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보다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공기 중에서 마시는 산소, 우리가 공기 중에서 마시는 공기 안에는 79%의 산소와 21%의 질소가 함유가 되어 있죠. 우리가 숨을 일반적으로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숨을 참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뱉는 활동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오는 반응이 호흡 충동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이제 컨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횡경막 수축이 오면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떨림 현상이 오고요. 그리고 반동이 오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이 호흡 충동은 우리가 숨을 참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이 호흡 충동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뇌에서 너가 숨을 쉬어야 돼, 이제 숨을 쉴 때가 되었어 라고 뇌에서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호흡 충동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프리다이빙을 많이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이 호흡 충동이 오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호흡 충동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이 호흡 충동을 무던하게 느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우리가 거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 충동이 온다고 해서, 몸에 반응이 온다고 해서 나 위험해, 나 지금 올라가야 돼, 나 지금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그것들을 한번, 호흡 충동도 한번 천천히 느껴보고 우리가 멘탈 관리를 잘 해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숨을 참는 시간을 길게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흡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하기 전에는요, 준비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회복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순서는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할 때 꼭 지켜주셔야 해요. 이유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처음에 준비호흡, 긴장을 푼 상태의 호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릴렉스, 몸을, 신체를 릴렉스 시켜주는 호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준비호흡은 우리가 마시는 숨의 비율을 1, 내쉬는 숨의 비율을 2의 비율로 내쉬면서 우리가 숨을 짧게 마시고 길게 내뱉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프리다이빙을 하는 이상 우리는 복식호흡을 베이스로 가져가고요,
배를 왔다 갔다 내밀어 주는 호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숨을 마시고요. 상대적으로 길게 내뱉는 호흡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4대 8 혹은 5대 10 우리가 몸이 충분히 긴장이 풀릴 정도의 호흡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체를 릴렉스 시켜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준비호흡을 통해서 신체가 릴렉스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입수하기 전에 쉬는 최종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 호흡은 내 신체가 산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몸 안에 최대한 많은 산소를 넣어서 입수를 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최종 호흡을 하게 되느냐? 특징이 있습니다. 배 아래부터, 복식부터 흉식, 그리고 그 위까지 최대한 넣어서 우리가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최종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종 호흡을 할 때는 되게 짧게 마시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흉식에만 채워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최종 호흡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프리다이빙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시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깨가 들리고 흉식이 열리면서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숨을 많이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호흡은요. 아랫배부터 천천히 복식에 채우고요. 그 다음에 흉식에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위까지 최대한 많이 숨을 담아서 내려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걸 최종 호흡이라고 하고요. 최종 호흡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또 있어요. 최종 호흡은 절대 2회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초과호흡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초과호흡 뭐냐? 초과호흡, 과호흡 증상. 우리가 웨이트 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과호흡 증상도 가끔 겪기도 해요. 이 과호흡 증상이 오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요. 심박수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해요. 자, 심박수가 올라간다? 프리다이빙에 심박수를 떨어뜨려야지 좀 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심박수가 올라가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섬맥을 통해서 보다 편안하게 수중에서 있어야 하는데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심박수가 올라간다는 말인즉슨 심장이 펌핑하는 빈도수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산소를 그만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초과호흡을 절대 하지 않는 거, 그러려면 최종호흡을 2회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최종호흡은 딱 처음에 한 번, 천천히 충분히 몸 안에 산소를 가득 채우고 입수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수중에서 활동을 했어요. 숨을 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 이제 올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중 위로 올라와서 수면에서 쉬는 숨을 회복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호흡이 가장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체내에 떨어진 산소 분압도를 빠르게 정상치로 돌려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산소를 많이 넣어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투. 기본적으로 합투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소를 많이 먹고 그리고 살짝 머금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먹은 산소를 그대로 밖으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마시고 살짝 머금고 그리고 투. 투는 짧게 적게 산소를 뱉어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마시고 적게 뱉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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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렇게 5회 이상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간 다이버 혹은 버디에게 오케이 사인까지 실시를 해주시면 다이빙이 완료가 됩니다. 이 회복호흡을 잘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신체 이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LMC, 로스모터 컨트롤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겪게 되면서 프리다이빙을 하기에 되게 부적합한 신체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복호흡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습관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중에서 활동하고 올라오면 자연적으로 내가 스스로 회복호흡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복호흡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실시를 해야 하고 꼭 5회 이상 실시를 한 후에 몸이 내가 편안하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오케이 사인까지 보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호흡을 한번 배워봤어요. 우리가 처음에 호흡 충동이라는 걸 배웠죠.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쌓여서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몸에 반동이 오는 걸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호흡법을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프리다이빙 할 때 필요한 호흡법, 첫 번째 준비 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호흡을 해서 숨을 가득 채우고요. 그 다음에 수중에서 활동을 해서 올라오고 난 후에 회복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산소 분압도를 정상치로 돌려놓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이론 두 가지, 큰 챕터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챕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입문했을 때 필요한 이론들을 한번 배워본 거니까 이 외에 다른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리다이빙 센터가 되게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곳에 방문을 하셔서 라이센스 과정을 하시면서 이론을 충분히 잘 취득을 하시고 그에 맞는 필기시험도 통과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실습도 정확하게 배워보신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재미있는 수중활동을 할 수 있는 프리다이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프리다이빙에 입문하시는 분을 모셔서 실습을 진행해봤습니다. 실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